카인, 보고는 들었다. 도망쳤다는 그 아이들, 마지막으로 본 게 너라고? 예, 뒤늦게 올라온 대원들에게 인계어 자리를 떠났는데 아이들은 그 사이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는 봤나? 아니요, 그들이 뭔가를 훔쳤다는 것도 뒤늦게 전해들었습니다. 다른 대로 말해. 나냐? 뭐가요? 너희 여기다 숨긴 거 그게 나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나는 기억 속에 그 장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 닥터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걸 말한 기억은 없단 말이야. 하지만 보스는 알고 있었다. 그건 즉 누군가 내 기억에 손을 댔다는 뜻. 그러니 대답해. 그때 너희를 구하고 여기다 숨겨놓은 거 그게 누구지? 그래, 뒤늦게 맡기지. 엄마... 몬스터... 너희들, 따라와.
시스템이 원인으로 출혈하고 그럼 결국 누가 범인인지 어쨌든 알 수 없게 된 거잖아. 생각 좀 해라 멍청아. 범인은 이 자리에 없거나 아니면 뒤늦게 나타난 녀석이야. 도착한 시간을 천천히 맞춰보면 의심 가는 녀석을 금방 추릴 수 있지. 이봐 매니저, 그러고 보니 최근에 멜리스 스톤이 유출되었다면서? 안 그래 카인? 티라가 카인 같은 놈의 대우기는 분명히 있어. 경고했지. 실수하지 말라는 말이야. 뒤늦게 나타난 자가 범인이라면 가장 의심스러운 건 나겠군. 보세방에서 보안키가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그걸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걸로 추측됩니다. 몸수색을 시작할 테니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모두 지시에 따르십시오. 어떤 짓을 하는 자는 범인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무슨 짓? 공범이 있을 거다. 신문에. 알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카드키는? 여기 있네. 나? 상황 중요하겠습니다. 카인 녀석. 설마 그 순간에 잔대가리를 굴릴 줄이야. 이럴 때가 아니야. 잘못하면 우리까지 다 제거될 거라고. 보스가 눈치챈 게 분명해. 방금 그건 경고야. 수첩을 흘린 녀석은 어떻게 됐어? 놈은 처리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안심할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 증거 따위 없어도 저들은 언제라도 우릴 끝장낼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 왜냐면 결국은 보스도 우리와 같은 처지니까. 뭐? 아까 검을 휘두를 때 똑똑해 보이더군. 보스의 목에 그... 초커 말이야. 성부에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사안은 아니야. 하지만 닥터가 돌아오려면 앞으로 사나흘은 걸립니다. 보안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에도 며칠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사태를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시험치는 필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원들을 대기시켜놔. 믿을만한 녀석들로.
강제로 뚫고 들어간다. 잘 붙어서 따라와. 네? 이거. 금발의 뼈미일 줄 알았니? 이거 의외로 반가운 아이. 역시 내놓으니까. 내가 돈을 안 갚아도 원하는 꼭 갚는 성격이란 말이야. 아, 그만둬. 내 손님. 이게 다 뭐지? 멜리스에 대해 조사한 거.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매달린 결과지. 사크. 마령 사티라스와 그놈을 추종했던 랭노바 일족. 졸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용이군. 강자가 되겠다는 말이야. 센 놈 말이야. 어깨에 힘 빡 주고 겁나 도시를 주름 잡고 싶어.
자식. 잠깐 놀렸다. 너무 그렇게 화내지마. 무서워서 떨어뜨리는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속였구나. 아니, 나는... 치, 넌 이리 와. 누나! 일로 와있어! 비켜! 안 돼요! 로이스가 다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작전대로 진행합니다. 테라그 패거리는? 좋습니다. 새끼,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제발 로이스를 구해줘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포인트는 1년 정도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끔 적당히 조정해.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연구가 끝날 때까지다. 언젠가는 눈치칠 겁니다. 타인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땐 다시 기억을 빼앗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지금이라면 적어도 꿈을 꿀 수 있어. 우릴 가꾸노라스. 우릴 가꾸노라스. 우릴 가꾸노라스. 그 필름 중에 내 기억도 있었어. 이럴 수가. 단 하나 남은 기억마저도. 그 하나마저도 조작이었다고? 티라가 이제 어쩌면 좋지? 아지트로 돌아간다. 어쩌려고? 빌어먹을 기회집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카인! 카인! 로이스가 죽어. 그래서겠지.
그래서 보스가 날 보호하고 기억은 조작하고. 블랙 노바라고 했던가. 이제야 알겠어. 덮어 씌워졌던 거짓. 그 안쪽에 진짜 기억. 지금까지와는 달라. 오히려 정신은 또렷하다. 왜냐면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야. 이 아기를 어디로 쏟아내야 할지. 그래, 난 이제서야 겨우 빼앗겼던 분노를 되찾은 거다. 슬슬 힘이 붙이는데. 자자, 곧장을 내야지. 앞장서 비아스. 아, 내가?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보스가 되려면 다른 대원들에게도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야지. 안 그래? 차기 보스?
역시 너무 부려먹었나? 보스, 어디로 숨었나 했더니 여기 와 있었군. 날아서 도망치기라도 할 생각이야? 맞이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 방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카인 말인가? 상부에서도 놈을 찾던데. 역시 놈이 오리지널인 거겠지?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카인 놈만 제거하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올 이유가 없었거든. 헌데, 넌 그러지 않았지. 놈이 꼬맹이들을 숨겨줬을 때도, 보안키를 훔쳐 창고에 침입했을 때도. 심지어 바이터즈 놈들의 구역에서 왕초와 거래를 하고 있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녀석을 보호하기에 급급했지. 난 말이야, 처음엔 둘이 눈이라도 맞은 줄 알았다니까. 진짜 웃기지 않아? 아, 비가 거세지는데. 자, 이만 끝을 보자고. 카인, 늦었구나. 들어와, 감기 걸린다. 이미 상처가 처음부터 이런 상태로 싸웠던 건가? 카인. 카인, 기억을 되찾으면 어쩔 셈이지? 돌아갈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낼 거야. 이미 죽었다면 무덤이라도, 시체라도 찾겠다. 네 기억은 끔찍할 텐데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상관없어. 어찌 되었든 그건 내 기억이니까.
분노도 절망도 모든 내 몫이다. 말도 안 돼. 보스 당신이 왜 어째서 어째서 당신이 대체 왜 그랬어? 왜? 그게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악이나 기억 같은 거야 뭐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지만 죽음을 뽑아내는 건 너무 맞아.
Thank you.